그래야지 만들지. 전례가 없이 네네. 이제 하남시장 광주군수 아니 광주시장인데 비중이 우리가 제일 크니까 양평군수의 입장을 정확히 와 대변해라. 그러니까 예타 중에 자치단체장을 부른 전례가 없대요. 아 그래요? 그 저희도 이제 절박하게 가서 호소를 해요. 예타 면제는 안 해준대요? 심사 이제 해서 이제 최종 결론을 해야 되니까. 아이 며칠째 잠을 못 잤어요. 고생하세요. 잘 될게 다겠죠 뭐. 네, 아 이게 이제 최대 관건이라서 저쪽 가서 실제 그 사례들을 더 정확히 뽑아 보니까요. 주말이면 우리가 가까운 병원 종합병원이 구리한양대 병원인데 골든타임 놓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여기서 헬기 불러서 구리로 가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시간이면 벌써 다 운명을 달리하니까 심사위원들도 저는 솔직히 양평에 한두 번씩은 더 오셨을 거 아니에요. 양평이 좋아서 자연환경이 좋아서 왔지만 와서 보니까 교통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구분돼야 된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엔 그런 오래된 그런 교통 정체를 2007년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왔는데 여태 안 됐다 이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선 우리보다 오히려 수도권 시민의 탈출구가 6번 국도밖에 없으니까 이걸 열어줘야 되지 않냐. 지금 해도 빠르면 5년이고 늦으면 7년인데 그 대비를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거냐. 이 도로 놓는 것도 사실은 저기 지금 그 팔당대교 다시 또 놓잖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덕소 나가는 길을 아무리 넓게 해놓으면 뭐하냐 이거. 터널 쪽으로 들어오는 이거 가지고 소화가 되겠냐 이게 지금도 정체되는데 거기다 교산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이것까지 풀려버리면 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빨리 교통을 서울 양평 고속도로로 분산시켜주지 않으면 향후에 대책 없다. 맞습니다. 아, 이 얘기를 아주 잘 잡으셨네요. 간절히 하려고 그러죠.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을까 밑에? 네, 거의 안 돼. 우리 나가자. 여기 잡으십니까, 자리? 어디 앉으십니까? 전 여기 약간 무릎.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양평군청 아나운서 해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행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9일은 세종시에서 KDI 주관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하여 우리 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날인 만큼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반드시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 양평고속도로 개통을 위한 양평 군민 염원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동균 양평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최유창 부의장님, 박현희 의원님, 이정우 의원님, 이혜원 의원님, 윤순옥 의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의회 이영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노인의 양평군 지부 조찬희 수석 부회장님을 비롯한 노인 회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평군 이장협의회 김재선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평군 새마을의 강영애 분영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평군 주민자치위원회 이태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평군 여성단체협의회 민태근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최종렬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유재복 여성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윤기용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해병대 양평군 전우회 도삼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평군민포럼 이진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평여성포럼 김향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평뉴딜포럼 최재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동균 양평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인근 원거리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양평을 사랑하고 또 양평을 잘 만들어 오신 우리 지역의 리더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 조찬희 양평군 노인회 수석 부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님들께 각별히 인사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경기도의회 세 분의 도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 오기까지 참 뒤에서 많이 애써주신 분이 있는데요. 저 뒤에 계신데 양인환 회장님 저 뒤에 계시죠? 네. 그 오늘 정말 2차 에타가 오늘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아마 그 중에 반 이상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양우의 양인환 회장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결정되기까지 그 뒤에서 밀알 역할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2007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사실 양평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정말 그 과정 속에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엔 초초 고령화 지역입니다. 지역에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요. 주말에 쓰러지셨다 하면 골드타임을 놓치게 돼 있어요.
주말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이 불의 한양대 병원인데요. 평소면 119 차가 구급차가 25분, 30분 안에 들어가는데 주말이면 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운명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는 고령화 지역이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또 그 와중에도 젊은 엄마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분만 병원이 없어서 인근 성남, 구리, 이천 쪽으로 진료를 다니고 분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어제 잠을 좀 못 잤습니다. 10분의 심사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200명 중에서 주사위로 10명을 선택해서 오늘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 10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확신하는데 10분 중에 그래도 양평에 왔다 가신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2만 국민의 염원, 지금이라도 이걸 빨리 결정해 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그냥 세종시로 떠나려고 밤새 준비를 했는데요. 떠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가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절박한 마음을 군수가 듣고 그 심사위원들에게 절박한 마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침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모이니까 그곳에서 꼭 인사를 하고 떠나라 요청이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염원이 또 12만 국민의 염원이 세종시에 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심의위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눈물로 호소할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감사드리고요. 최선 다하고 돌아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평군 의회 전진선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양평군 의회 의원 전진선입니다.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동경 교수님께서 우리 서울 양평군 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군수님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함성으로 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과 서울 간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의료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적으로는 서울에서 양평으로 오는 주말에 그 매연을 우리 양평에다 다 쏟아놓고 가는 매연입니다. 환경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매연을 막고 양수리 주민들이 지금 건강을 잃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매연을 없애는 그런 고속도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지난 10여 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면서 건의문도 많이 만들고 또 촉구 결의안도 하고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군수께서 추진하는 일에 지난 10월에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만들었고 하남시, 광주시 또 우리 양평군과 함께해서 의원들과 함께
건의문도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들이 오늘 프레젠테이션 받는 그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12월에 1만 7천여 명의 건의문을 받아서 기재부에 우리 김재선 위장협회장님이 전달한 것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 국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염원이 오늘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우리 양평의 기운이 대전으로 가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함성으로 우리 군수님께 기를 주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서울양평 도로도로 예타 공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서울양평 구스프로 개통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같이 정말 이렇게 활짝 웃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해보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 당신! 당신! 당신!